DNA가 손상이 되면 그 안에 유전 정보도 망가집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. 다행스러운 건 손상된 DNA가 복구된다는 점입니다. 폴 모드리치 교수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DNA가 서로 짝이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현상을 규명했습니다. DNA가 복구될 때 나선형은 끊긴 즉시 2형 이중가닥 DNA를 형성하며 다시 연결됩니다. 폴 모드리치는 DNA를 인공적으로 만든 후 대장균 세포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손상된 세포에서 복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DNA의 손상으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도 일정한 복구 과정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데요.